제주 4.3 사태는 폭동입니다. 제주 4.3 사태는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이지 문재인이 역사도 모르는 새끼가 말하는 국가 폭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제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압을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도 다칠 수 있고 죄없는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십시오.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들의 폭동이지 국가폭력 사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세우려는 것을 김일성이 싫어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숨어놓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합쳐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자가, 역사도 모르는 자가 제주 4.3 사건을, 폭동을 마치 국가가 나서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제압한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잘못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입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적 폭력이 아니라 공산당들의 폭동이었던 사실을 잡아야 되고,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KBS는 아주 실수를 했습니다. 어따 대고 한낱 방송사가 천하람을 건듭니까? 어따 대고 한낱 방송사가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숭고한 사건을 건드냔 말입니까? KBS는 건들 거면 세월호를 건드려야죠. 맞습니다. KBS는 건들 거면 세월호가 잘못됐다는 걸 건드려야죠. 맞습니다. 어따 대고 천하람을 건듭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세월호 때 컵라면 먹었다고 장관 잘라놓고 양승동 사장 왜 사장으로 취임시킵니까? 문재인의 정체가 뭡니까? 문재인의 정체가 뭔냔 말입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문재인이 빨갱이가 맞죠? 맞습니다! 나라가 요지경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깜짝대고 앉아있고, 나라를 위해 10원 한 장 안 받은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초법원 앞에 갔습니다. 24년 선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법부가 자살했습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죄가 없어도 자기랑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쳐넣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다 나라를 먼저 더 생각해달라는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보다는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보다는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 무너뜨리고 공산화시키려는 문재인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임종석 같은 자들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유고한 역사 가운데 70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낸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면서 총살당한 이승복 선생님의 동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입니까? 애국자들의 나라입니까? 빨갱이 나라!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입니까? 애국자들의 나라입니까? 빨갱이 나라! 대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단체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빨갱이! 유언자가 빨갱이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요지경 세상이 된 이 나라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요지경 세상이 된 이 나라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예쁜 한옥 입혀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세월 올리버 다 처없애고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게 진짜 법치국가 아닙니까? 어디서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하면 대통령 해주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하면 빨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나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다 나한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대통령 한다고 깝죽대던 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100%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올라와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같은 자가 이 나라를 말아먹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먼저가 아니라 문재인 퇴진이 먼저입니다. 문재인을 퇴진시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적으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우파들이 지능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 프레임은 잠시 내려놓고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문재인을 압박합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적으로 석방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석포할 때 아멘으로 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체 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통일이 이뤄지게 될지어다. 오늘 전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주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게이들 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다 문재인이 해놓은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정신 안 차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용기 가지고 미리 문재인을 저지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반을 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은 못 부르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선교조 해체! 선교조 해체!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들으십시오. 이희호 여사 그만 경호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는 겁니까?